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의 출구 전략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트라는 신흥시장의 투자 환경을 분석해 진출 기회를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인구 2억 명,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브라질. 떠오르는 신흥국으로서 투자 여지가 많은 시장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시장 진출에 위험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제도와 관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현지 사회를 접근하면 많은 위험 도사리고 있어서 현지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제도와 관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최근 좋지 않은 글로벌 환경이 기업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섣부른 시장 진출을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코트라가 지난 8일 기업들을 상대로 신흥국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진출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진출 분야는 굉장히 투입해야 되는 비용도 많고 그래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상 진출이 리스크가 분명 있지만 기회 요인을 찾아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개최했고요. 이날 설명회에서 소개된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브라질, 미얀마 등 5개 투자 유망국.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요인이 이들 국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 동향과 시장 수요, 입지 환경 등에 대한 기업들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